네 번째로 쓴 뿌리의 치유, Healing Our Bitter Roots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지난 3주 동안은 어떻게 보면 기초적인 말씀의 내용들을 다뤘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부터는 다음 주 선교 컨퍼런스 이제 좀 스킵하고 매주마다 이제 부분별로, 제목별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오늘은 쓴 뿌리에 대한 내용이죠. 영적 건강은 마음의 뿌리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Spiritual health is deeply connected with the root of our hearts. 여러분, 뿌리가 중요하죠. 뿌리를 통하여 영양분을 공급받게 됩니다. 뿌리가 깊을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희도 코로나 때 이사를 갔어요. 1년 반 전에 이사를 갔는데 저희 집 뒤에 이렇게 보면 나무가 하나, 큰 나무가 있었어요. 러시안산 나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창문으로 볼 때마다 참 보기 좋다, 너무 아름답다 라고 하는 아주 큰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갑작스러운 폭풍 때문에 나무가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너무나도 아쉽고 저는 폭풍 탓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정원 전문가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이미 뿌리가 썩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쓰러진 이유는 폭풍이 아니라 썩은 뿌리였기 때문에 쓰러진 거죠. 그 옆에 다른 나무들은 멀쩡한데 이 나무만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뿌리가 있죠. 영혼의 뿌리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때는 잘 모르는데 예측치 못했던 인생의 폭풍, 고난, 관계의 갈등, 그리고 스트레스가 찾아올 때 그 쓴 뿌리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외적인 사고 그리고 상황 때문에 어렵다고 이야기하지만 자세히 보면 건강한 사람이나 다른 사람들은 똑같은 어려움이 찾아와도 견뎌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마음에 쓴 뿌리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상해 있어서 폭풍 때문이 아니라 그 썩어 있는 뿌리 때문에 어렵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쓴 뿌리는 영적 성장을 방해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내용과 같이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그러니까 이 쓴 뿌리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만들고 더럽게 전염이 된다라고 저희들에게 말씀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의 깊은 곳, 마음의 쓴 뿌리가 해결되어 있지 않은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이 쓴 뿌리 때문에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도 이 쓴 뿌리를 모르고 억누르고 그리고 아예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방치해 놓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오늘은 이 쓴 뿌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도록 쉽게 그냥 세 가지 포인트가 심플합니다. 쓴 뿌리의 원인, 쓴 뿌리의 증상, 그리고 쓴 뿌리가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는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쓴 뿌리의 원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Recognizing the cause of bitter roots.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의 죄 그리고 받았던 상처, 누구를 증오하거나 미워하는 것, 이것이 해결되지 않을 때 쓴 뿌리가 생기게 됩니다. 사실 인간은 터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유와 또 보호하심을 주시기 때문에 그냥 한번 사건이나 뭐 갈등, 뭐 누구에게
뭐 무슨 말을 들었다고 해서 뭐 쓴뿌리가 생기고 뭐 이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이것을 방치해 두게 되면 쓴뿌리가 나게 되죠. 구약을 보면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신명기 29장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하여 여정을 하고 있어요. 그 공동체 안에서 여전히 백성들 가운데에서 애굽의 영향력 밑에 있는 지체들이 있죠. 우상신을 섬기는 지체들이 있었습니다. 세속화, 불신앙,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는 것. 그래서 이것이 농가 밭에서 내리는 독초나 쓴뿌리가 아니라 마음속에 생기는 독초나 쓴뿌리를 조심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결국 공동체에게 전염됩니다. 쓴뿌리의 특징은 전염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족들에게 전염이 되고요. 그리고 지파, 그리고 공동체에 번져 나가게 됩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관계적으로 쓴뿌리를 가져다 주는 것이죠. 오랫동안 감춰져 있는 채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한두 번 상처받는 것 때문에 쓴뿌리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속적으로 전염되는 환경이나 배경 가운데에서 그것을 억누르거나 방치할 때 결국 쓴뿌리가 깊이 곪아 들어가게 됩니다.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쓴뿌리가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룻기 말씀하시죠? 룻의 시어머니였던 나오미 먼 곳 타향에 갔는데 남편을 잃고요, 그리고 소중한 두 아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고향에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죠. 다시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나를 말하라 불러라. 말하라고 하는 뜻은 그대로 쓰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bitter. 나의 인생이 너무나도 쓰다. 그 쓴뿌리 가운데에서 한탄을 하고 있는 모습이 룻기 1장 20절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자매의 내용입니다. 자라면서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가게를 하면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니까 아버지가 술을 그렇게 마셨대요. 술만 취하면 집에 와가지고 난폭해지고요, 어머니를 그렇게 구타하고 아이들을 이렇게 때렸습니다. 그 가운데 이거 쓴뿌리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게 뭐냐면 아버지와 어디를 갈 때 이 401 같은 데 가면 누가 컬업을 하면요 그냥 욕을 하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질주를 해가지고 100km가 아니라 150km, 160km 막 따라가가지고 막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나중에 성장을 하면서 남자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술은 한 잔도 못하는 친구예요. 한 잔만 마시면 얼굴에 막 뭐가 나고 알러지 리액션이 나가지고 뭐 신앙도 이렇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 남자다, 술을 못 마시니까 결혼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약혼을 했어요. 결혼하기 일주밖에 안 남았는데 결혼 준비를 하면서 401을 가다가 갑자기 그냥 차 앞에 누가 이렇게 탁 끼어드니까 이 약혼자가 뚜껑이 열린 거예요. 갑자기 그냥 성질을 내더니 그냥 스피딩을 해가지고 막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막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려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트라우마가 생긴 거죠. 아, 나 이 결혼 못하겠다. 헤어져야 되겠다. 그 일주일 동안 그 위기가 있었어요. 함께 기도하면서 상담을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아, 이게 이 남자친구, 이 약혼자가 아니라
그동안 자라면서 억누르고 있었던 아버지에 대한 이 쓴뿌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아버지와 자기의 피안세를 separate 합니다. 그리고 결혼했어요. 10년이 넘었는데 아주 잘 살고 있어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 순간 오는 그 쓴뿌리. 어느 형제는 부모에게 항상 이야기를 들었어요. 형이 있는데 형이 공부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머니가 너는 왜 형처럼 공부를 못하니? 하다못해 청소를 해도 너는 왜 형처럼 깨끗하게 청소를 못하니? 너는 왜 이렇게 설거지를 해도 형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설거지를 못하니? 결혼을 해가지고 청소를 했는데 와이프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왜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를 못해? 근데 순간 그냥 마음에 억누르고 있었던 그 쓴뿌리가 그냥 와이프한테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자매하고 이런 형제하고 같이 만나서 결혼을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어떤 분들은 권위적인 성장 과정 가운데에서 쓴뿌리가 있어요. 사회적으로, 특히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 옛날에는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권위주의였잖아요. 학교에서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그렇고 말대답할 수 없고요. 뭐 다른 의견 낼 수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조금만 권위주의인 것 같으면 막 욱 나오는 거죠. 교회에서 어떤 결정이 됐을 때 내가 모르는데 그렇게 결정됐을 때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하나님에 대한 쓴뿌리를 가진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떤 자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목회자의 자녀예요. 아버지가 목사였어요. 선교사였어요. 근데 선교지에서 너무나도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열악한 데서 공부시키고 싶지 않아가지고 국제학교로 보냈어요. 엄마 아빠랑 떨어져서 사춘기를 지났어요. 너무 외로웠어요.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생긴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나랑 같이 있지 못하게 한 거다. 우리 부모님이 나랑 같이 있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다, 선교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결혼했는데 남편이 너무 신실해요. 교회 신앙생활 잘할 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봉사를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가 남편이 교회 가는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교회 가는 게 싫은 거예요.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됐지 왜 교회 자꾸 가냐. 남편이 교회 가는 문제가 아니었죠.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교회에 대한, 사역에 대한 쓴뿌리가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화를 낼 수는 없고 남편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이렇듯 쓴뿌리가 해결되지 않고 그냥 마음속에 방치해 놓으면 결국 이것이 다른 영역에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죠. 하지만 두 번째 포인트로 쓴뿌리의 증상을 분별해야 합니다. Discerning the symptoms of bitter roots. 우선 우리의 생각과 결정에 쓴뿌리의 영향이 갑니다. 첫 번째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toxic heart가 toxic mind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특정한 대상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마음에 이미 결론을 내려버려요. 그리고 판단을 내립니다. 다른 사람들을 끊임없이 정죄합니다. 저지해요. 마태복음 7장 4절 5절 말씀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눈에 있는 티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쓴뿌리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쓴뿌리가 있다 보니까 사람을 볼 때도 그 쓴뿌리에 의해서 보고 판단하고 결정을 내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남자에게 상처받은 자매들 그 쓴뿌리 때문에 모든 남자를 다 미워하는 경우도 있어요. 모든 남자가 다 싫대요. 뭐 여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들의 결혼 관계를 통해서 실패함을 경험한 사람들은 행복한 가정을 누릴 수도 있지만 쓴뿌리가 남아있으면 결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어뷰스를 많이 부모님들한테 받은 경우에는 쓴뿌리가 해결되지 않을 때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안 낳겠다는 거예요. 그냥 자녀 안 낳겠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 대한 쓴뿌리가 있죠. 목사에게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몇 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그 목사님한테 상처받은 것은 이해가 되는데 모든 목사가 다 싫은 거예요. 목사는 못 믿겠다. 목사는 사기꾼이다. 이게 쓴뿌리죠.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서 어느 목사님한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선교사 못 믿는데요. 아니 교회에서 선교를 해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이 선교사 못 믿겠대요. 한두 선교사님에게 물론 실망할 수 있겠죠. 그런데 모든 선교사를 못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왜곡된 겁니다. 쓴뿌리 때문에 그런 것이죠. 뭐 헌금 얘기하면 쓴뿌리가 나고 돈 얘기하면 쓴뿌리가 있고 이것을 공격적으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죠. 폭력적으로 미워하고 정죄하고 공격하고 폄하하고 그러면서도 그게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 머릿속에 잘못되어 있는 생각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것을 자기 권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대부분 교회에서는요 조용하게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걸 영어로는 passive aggressive라고 얘기하는데 얌전하고 신사 같은데 마음속에 쓴뿌리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늘 마음 가운데에서는 두려움이 지배하고 있고요. 미움이 자리 잡고 있고요. 이 쓴뿌리의 증상은 뭐냐면 벽을 쌓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쓴뿌리가 생기면요 실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보면 예전에 열심히 섬기고 뭐 선교지도 나가고 교회에서는 뭐 양육 프로그램 뭐 다 한 것뿐만이 아니라 양육자였어요. 헌신적이었고 중재직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실망이 오고 상처가 오고 인정받지 못하다고 하니까 교회에 나오지도 않는 경우들을 저는 봤습니다. 아니 예배를 안 드려요. 벽을 쌓는 거죠. 부부 생활에서도 벽을 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너무 아프니까 벽을 쌓아버리는 거예요. 헤어질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퇴근해가지고 남들은 다 집에 가는데 혼자 야근해요. 식사하고 다 헤어지는데 2차 가고 3차 가고 집에 안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토요일날 집에 있어도 되는데 막 골프 치러 나가고 아니면 교회 다 끝났는데 친구들하고 또 딴 데 가고 집에 왔는데도 TV 앞에 있고 신문 앞에 있고 남편뿐만이 아니라 와이프들도 그럴 수 있어요. 교회 모임 다 끝났는데 들어가고 싶지 않은 거죠.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벽을 쌓는 관계를 저는 봤습니다. 한 번은 결혼식, 제가 주례를 하는데요. 외아들 결혼하는데 부모님이 안 왔어요. 목회하는 것을 원치 않았는데 목회의 길로 가고 선교사 자매하고 결혼을 한다고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든 거예요. 반대하셨어요. 그래도 그렇지 외아들 결혼하는데 안 오셨어요. 심지어는 부모님 장례식에 자녀가 안 오는 경우도 저는 봤습니다. 형제와 자매들이요 평생 보지 않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게 쓴뿌리의 증상들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이런 쓴뿌리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썩어져가는 구습이 바로 쓴뿌리입니다. 성경은 옛사람대로 살아가는 방식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심지 않으신 것들은 뽑아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쓴뿌리를 단호하게 뽑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쓴뿌리는요, 한 번 생겼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가꾸고 말씀 가운데 성화시키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러한 쓰레기가 들어오게 되고 이것을 방치해 놓으면 썩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쓴뿌리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성경이 얘기한 것 같이 복음의 장애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도록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더럽게 하고 부부의 관계를 더럽게 하고 교회 공동체의 자세와 관계들을 더럽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세 번째, 쓴뿌리를 치유해야 합니다. Healing our bitter roots. 23절, 24절 말씀 우리 한번 말씀을 선포하면서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보혈의 능력으로 쓴뿌리가 치유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 안에 거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왜 쓴뿌리가 생길까요? 자동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Sanctification이에요. It requires work. Requires cultivation입니다. 마음의 밭을 cultivate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그 쓴뿌리를 억누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남편을 향한 쓴뿌리, 뭐 아내를 향한 쓴뿌리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할머니가 됐는데도 어쩌다가 그냥 임신했을 때 남편이 서운하게 했던 게 확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게 뭐 기억력이 좋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쓴뿌리거든요. 이 쓴뿌리가 어떻게 치유가 되는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하지 않는 경우, 모르는 경우 더 골마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의 쓴뿌리 때문에 누군가가 또 다른 누구에게 쓴뿌리가 전염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요, 쓴뿌리가 전염됩니다. 어떤 가정은 교회 와가지고 열심히 섬기는 것 같은데 집에 가면서 애들 앞에서 교회 욕을 그렇게 해요. 장로님 욕하고 목회자 욕하고. 그러니까 그 쓴뿌리가 자녀들에게 갑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것을 받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미움, 증오, 옮아가는 거예요. 목장에서도요, 막 쓴뿌리가 전염되는 경우들 있고요. 심지어는 막 교회 성도들 뭐 모임 같은 데에서 이런 쓴뿌리가 전염이 되죠. 이런 것들을 전염시키고 그리고 내가 전염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인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의 hurts하고 fears, 상처와 두려움들을 먼저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오는 것이 중요하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증오, 편견, 미움들을 주님 앞에서 고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It's not okay. 그것을 오케이 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쓴뿌리 때문에 생각이 망가져 있는 거예요. 그게 왜 오케이 합니까? 더 나아가서 그 특정 대상을 용서하면서 축복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틀을 통해서 성화된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심지어는 관계 가운데에서 어느 책에 보니까요. 이 부부관계에서도 이 비럴 루트가 있으면, 쓴뿌리가 있으면 서로 전염되고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나의 쓴뿌리가 배우자에게 또 쓴뿌리를 주고 그 배우자의 쓴뿌리가 또 나에게 쓴뿌리로 돌아오고 이 사이클이 계속되는데, 부부관계에서도 만약에 남편이나 아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은 상태 가운데에서도 치유가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그러니까 안 믿는 배우자와 살아도요 여러분들이 거룩해질 수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안 믿는 배우자가 여러분 때문에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교회는 다니지만 안 믿는 것 같이 행동하는 배우자도 여러분들이 그 악순환의 쓴뿌리의 악순환의 사이클에서 끊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끊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로에 있는 거죠. 이것이 전염되는가 성화되는가. 여러분들은 무엇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마음속에 원망하고 억누르면서 평생 살아간다면 그것은 쓴뿌리로 남게 되지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그것을 끊고 나아갈 때 여러분들은 오히려 성화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자녀도 거룩한 자녀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의도적으로 끊어버리고 차단할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지혜롭게 말씀과 복음의 은혜 가운데에서 대처하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이길 것 같아요? 쓴뿌리가 이길 것 같아요? 말씀이 이길 것 같아요? 말씀이 이깁니다. 쓴뿌리가 이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깁니다. 그러면 여러분 둘 중에 하나가 쓴뿌리로 막 저주를 퍼붓는다고 해도 둘 중에 하나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누가 이길까요? 말씀이 이기는 거예요. 은혜가 이기는 거예요. 나오미와 같이 은혜 가운데에서 4장 15절 말씀을 보니요 나오미가 회복이 되고요 은혜를 경험하니까 인생의 반전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회복자 되십니다. 1장에서는 나의 인생이 너무나도 쓰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에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sweet grace예요. bitter root가 sweet grace로 replace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쓴뿌리가 있었지만 복음 안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하늘의 복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 신령의 복은 뭡니까? 말씀의 심령의 깊은 곳에 뿌리를 내면서 나의 일상생활 가운데 마음이 녹아지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이에요. 사도 바울이 왜 감옥에 갔습니까? 복음 때문에 갔어요. 사고치고 간 게 아니라 복음 때문에 감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쓴뿌리가 없었어요. 오히려 그거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은혜로 충만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에베소서 3장 14람의 분위기의 뿌리가 복음을 못 받으면 쓴뿌리가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뿌리가 나와 있으면 사람이 잘해주면 좋은데 사람이 안 해주면 쓴뿌리가 생기는 거예요. 물질과 건강에 뿌리가 내려가 있으면 물질이 빼앗기고 건강이 없어지면 쓴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내려져 있으면 건강이나 물질이나 어려움이 와서 흔들리기는 하지만 그 뿌리는 쓴뿌리가 되는 게 아니죠. 말씀에는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요 그냥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 쓴뿌리는 그냥 한두 번 해가지고 상처받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깊은 상처, 깊은 뿌리거든요. 그러면 그 쓴뿌리가 클렌징이 되려면 그 뿌리가 말씀으로 그냥 담갔다가 나오는 게 아니라 깊이 들어가야 돼요. 은혜도 깊은 은혜로 들어가야 됩니다. 기도도 깊은 기도로 들어가야 돼요.
나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깊은 클렌징이 이루어지게 되죠. 오늘날 영성 그리고 신앙생활 너무나도 인스턴트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깊은 클렌징의 말씀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변화가 되지 않죠. 제일 답답한 건 뭐냐면 의사 선생님이 앤티바이오틱을 줬는데 항생제를 줬는데 그 약을 안 먹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인펙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항생제를 주셨는데 말씀을 안 먹으니까 쓴뿌리가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도요. 제가 예로 들어드릴게요. 저희 영어 목회에서도 그 기도를 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자.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라는 게 뭐 기도할 때 막 한 구절 외우고 뭐 그리고 기도하는 그게 아니죠. 이런 시편 23편 우리가 뭐 하루에 한 장씩 읽는다 그러면 시편 23편 걸리면은 아 되게 짧다. 아멘 할렐루야. 숙제 다 끝나고 또 놀러 가고. 또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항상 이 시편 23편 우리 하나님 골프 좋아하신다고. 여러분 시편 23편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도요 정말 깊은 말씀의 묵상과 깊은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 제가 목사로서 너무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심으로 목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목자로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큰빛교회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꼴을 먹여주시고 은혜 가운데에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수많은 목자, 목녀들이 있습니다. 그 목자, 목녀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목장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더 많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목자들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나의 고백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항상 내 마음 가운데서는 부족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채워져도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욕심이 있습니다. 주님 나의 그 정욕과 욕심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정말로 이 고백이 나의 참 고백과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서 부족함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2023년도 우리 교회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셔서 2023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찬양이 흘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이런 간증으로 목장에서 감사의 제목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고 했는데 주님 내가 있는 이 교회가 푸른 풀밭이었고 내가 일하는 직장이 푸른 풀밭이었고 나의 결혼, 나의 가정이 푸른 풀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다른 가정이 더 푸르게 보였고 다른 비즈니스가 더 푸르게 보였고 다른 교회가 더 푸르게 보였습니다. 주님, 나의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내가 불러 이 곳이 가장 푸른 풀밭이라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깨닫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만 가지고도요 우리가 몇 시간을 기도할 수 있고요 몇 시간을 묵상할 수 있고 몇 시간을 간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 오늘 말씀 끝났다 체크하고 숙제 끝난 것처럼 인스턴트식의 말씀 가지고는 우리 깊은 뿌리가 해독되지 않습니다. 말씀 가운데 푹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마음이 스며들어가고 푹 담글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말이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에서 말을 하기 시작하고요 우리의 성품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담금을 받게 되죠. 말씀 안에 기도하고 말씀 안에 축복하고 말씀 안에 결정하고 말씀 가운데 판단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쓴뿌리를 제거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억누르고 있었던 쓴뿌리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하세요. 고백하십시오. 부부 가운데 쓴뿌리가 있으면요, 여러분 솔직히 나누세요. 저희 가정에서도 anniversary, wedding anniversary, 식당에 가서 식사하죠. 외식도 하고요. 근데 그때 하는 시간이 있어요. 이렇게 뭐 깊은 뭐 쓴뿌리가 뭐 서로에게 있는 건 아니지만, every year, 마음에 있는 것들 이렇게 나눕니다. 감사한 것들 나누고요. 또 미안한 것들도 나눕니다. 해독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얘기하는 것도 참 힘든 관계가 있어요. 그 얘기하면 오히려 더막 힘들어 해가지고 더 이게 쓴뿌리가 내려가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혼자라도 그거 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쓴뿌리를 치유해 줄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말씀 안에서 뿌리를 내림으로 마음의 쓴뿌리가 치유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거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쓴뿌리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방치하지 않고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릴 때 말씀으로 그것을 정화시켜 주십니다. 해결하게 하세요. 여러분 지금 누군가에게, 어떤 대상에게,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뭐 쓴뿌리, 여러분 평생 살아가면서 해결하지 못하고 억누르고 있었던 것들, 이 시간에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하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이 부분이 해결되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치유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